두 번째 머시카 타임입니다. 머시카는 그냥 그날 그날 생각나는 주제로 그냥 말씀드릴 거예요. 두서도 없습니다. 머시카 2. 두 번째. 이번 주제는 이제 블록체인의 세대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1세대부터 4세대인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블록체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이걸 어떻게 나누는가? 어떻게 블록체인의 기술을 세대로 이렇게 세대라고 하는 건 제너레이션이 되잖아요. 제너레이션을 구분하는가? 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대라고 하는 것 자체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세대란 무엇인가? 제너레이션은 무엇인가 하는 건데 이거는 간단하게 철수가 있습니다. 철수가 키가 컸어요. 키가 컸다. 1cm가 컸습니다. 2cm가 컸다. 5cm가 컸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건 성장이죠. 이게 그로스가 됩니다. 성장이고 이것을 이제 컴퓨터 용어에서는 업그레이드라고 얘기를 해요. 업그레이드 혹은 업데이트 혹은 뭐라고 하나요? 프로그레시브라고 해야 되나요? 프로그레스라고 해야 되나요? 나가는 거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건 이제 이게 제네레이션이 아니고 그럼 제네레이션 체인지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철수가 키가 큰 게 아니라 철수가 결혼한 거예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낳았다. 그럼 새로운 아이가 태어났죠? 이게 제네레이션, 새로운 제너레이션이 되는 거죠. 세대. 블록체인 같은 경우도 1세대 기술, 2세대 기술, 3세대 기술 처음에 이제 비트코인이란 게 있었어요. 1세대 비트코인이 있었는데 얘가 기술이 지금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더라도 얘는 계속해서 비트코인입니다. 업데이트가 된다 하더라도 코인 되고 그런데 2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얘랑과는 다른 새로운 종류의 마치 철수랑 닮았지만은 철수가 아닌 새로운 아이죠. 이 아이는 철수한테서 나온 거예요. 그죠? 뿌리는 철수입니다. 뿌리는 철수이지만 철수가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새로운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이더리움이 2세대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2세대, 새로운 세대가 되죠. 그래서 이스리움 이런 식으로 되고 또 3세대, 4세대가 되는데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새로운 아이인지 아니면 성장한 것인지 판단할 것인가 라고 하는데 그건 뭐 나름대로 뭐 널리 그런 게 있어요. 그 정확한 어떤 구분을 짓는 어떤 수학적 공식은 없습니다만은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걸 이제 gap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회계 표준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럼 회계의 원칙, 회계는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수학적 공식은 없어요. 없는데 단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회계의 원칙, 일반적으로 요거예요. 일반적으로 1세대와 2세대는 어떠하다 다르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테크니션들 사이의 컨센서스에 의해서 세대를 구별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건 그 뜬금없이 튀어나온 얘기예요. 회계 표준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1세대 기술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는 거죠. 1세대 기술의 특징, 기술의 특징을 한마디로 뭐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자 라고 한다면은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딱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죠. 그럼 1세대 특징은 사람 많은 집이 많은 식당이 두 군데 있다. 식당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한 군데는 사람이 많고 손님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한 군데는 사람들이 없이 텅텅 비었고 한두 명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식당으로 가서 밥을 먹겠어요? 사람 많은 식당으로 가겠죠? 그죠? 사람 많은 쪽이 아무래도 식당이 재료도 조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순환이 되고 잘 맛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 많은 식당이 아마도 맛있는 식당일 것이다. 이것이
generally accepted입니다. generally accepted. 어? the consensus가 되는 거죠. 스펠링이 이렇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바다를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 많은 식당이 아마도 맛있는 식당일 것이다 하는 것이 블록체인 1세대 기술의 특징 짓는 하나의 문장입니다. 간단하죠? 그러면 2세대 기술 이스리움, 그죠? 1세대를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 기술 여전히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더리움도 계속 성장하고 있고 철수가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철수가 그날로 죽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철수도 여전히 새로운 업데이터, 뭐 턱수염도 더 나고 사람도 좀 더 성숙해지고 정신적으로 어떻게 조금 더 성장하고 그런 계속해서 성장을 해나갑니다. 아이가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럼 아이도 태어났으면 이 아이도 성장을 해나가겠죠. 이 아이도 성장해나가고 그리고 이 아이가 또 아이를 낳겠죠. 그럼 3세대까지 간 거예요. 3세대까지 갔다고 하더라도 철수가 안 죽고 살아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철수는 여전히 또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거죠. 그죠? 1세대 기술이 나왔다고 해서 2세대 기술이 나왔다고 1세대 기술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얘는 얘 나름대로 계속해서 자기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이스리움은 이 비트코인에서 나왔지만은 얘도 얘 나름대로의 길을 가는 거고 또 3세대는 3세대, 4세대, 4세대. 4세대가 이미 나왔다 하더라도 1세대는 이미 정손자가 있죠. 정손자가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끊임없이 자기 혁신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이전에 있는 세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2세대 기술은 이제 이스리움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스리움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얘기를 하자 그러면 정부를 코딩하자. 정부를 코딩하잖아요. 정부를 어떻게 코딩하느냐 이게 뭐냐니까 원래 정부가 뭘 하는 존재죠? 정부의 역할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정부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부의 역할은 감시하는 거예요. 누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지, 누가 서류를 위조하지 않는지, 누가 공정거래 행위를 위반하지 않는지, 누가 어떤 정권사에서 없는 공매도를 아예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는 주식을 공매도하지 않는지, 금융감독원에서 하는 역할이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는 거고 누가 세금을 제대로 내는지 국세청에서 하는 역할이고 누가 도둑질을 하지 않는지 경찰청에서 하는 역할이고 그런 것들이에요. 결국 정부의 역할은 감시죠. 어떤 감시라고 하느냐니까 사회적 계약의 이행을 감시하는 거고 사회적 계약을 이스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시스템으로서 코딩을 한 거예요. 이게 프로그램이죠. 따라서 스마트 컨트랙트로서 시장의 모든 거래의 이행 상황을 자동화한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정보를 코딩하자는 의미로 연결되는 거죠.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3세대의 기술은 이제 해시 그래프라고 이제 우리 표현해요. 3세대. 본인들은 자기들이 4세대라 그러는데 저는 뭐 그냥 3세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3세대 해시 그래프의 기술은 내가 제일 잘났다.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해시 그래프 기술은 일단 터크 기술이에요. 이거는 터크 기술이고 그리고 이게 터크 기술인 것뿐만 아니라 터크 기술이라는 것도 상당히 좀 그래서 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도 못 쓴다. 이 기술. 그리고 내가 세계 금융을 통제할 위원회 31명으로 구성돼요. 명을 임명할게. 얘들 믿어봐. 요게 해시 그래프입니다. 사람 많은 식당이 아마도 맛있을 것이다. 정부를 코딩하자. 내가 제일 잘났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돼. 4세대 기술은 오픈 해시 기술이에요. 오픈 해시 기술인데 어차피 이스리움도 여기에 연관이 나오고 이스리움에서 이제 해시 그래프가 나오고 오픈 해시가 여기서 나왔고 라고 얘기하느냐면 그건 아니에요. 상당히 재밌는 것이 이 4세대 기술은 1세대 기술하고 같이 나왔어요. 시기적으로. 근데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선진적입니다. 기술적으로 얘들보다 앞서 있으니까 4세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어난 시점으로 보면 얘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 어린 삼촌, 나보다 나이 어린 작은 할아버지 그런 셈이 되는 거죠. 3세대 기술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할아버지가 되는 거고 얘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나이 어리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구나. 어쨌거나 비유를 하자면 그렇게 됩니다. 얘는 시민 깨어 있는 시민이 최후의 보루다. 왜 보루다. 깨어 있는 조직된 시민이라고 해야 돼요. 이게 한 문장으로 요청될 수 있어요. 요리로 돼. 모든 시스템은 결국 이제 그 시스템의 안정성, 신뢰성, 위조 불가능 그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로직. 얘는 삽질. 사람 많은 식당이 맛있는 식당일 것이다. 얘는 똑같은 알고리즘에서 그냥 타겟을 바꿔준 거예요. 비즈니스 로직을 정부를 코딩하자. 그 3세대 기술은 그냥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근데 이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3월 13일 날 펀딩도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4세대 기술은 어떤 시스템이든 그 시스템을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는 그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는 시민들의 전반적인 의식 수준 밖에 없다. 어떤 기술로도 이걸 대체할 수는 없다 라고 하는 것이 4세대 기술입니다. 그래서 4세대 기술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려면 먼저 앞에 있는 이러한 기술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잘 이해를 하셔야지 이것들이 어떤 의미,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이 앞에 있는 내용 없이 이것만 보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한다는 것은 좀 힘듭니다. 왜냐하니까 기술적으로 얘들은 4세대 기술은 여기 있는 기술들의 단점들을 극복한 거예요. 여기 어떤 기술적 한계와 단점을 극복해서 놓았는데 그럼 이 기술적 한계와 단점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여기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모르고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이것이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현재 2018년 4월 기준으로서 가장 선진적인 기술로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이렇게 돼 있고 아마 또 조만간에 이 4세대 기술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아마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단점을 찾아서 그것을 보완한 5세대 기술도 또 등장을 하게 되겠죠. 그것이 이제 기술의 어떤 발전 과정입니다.